샌버나디노 총격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인 여성이 시민권자의 약혼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결혼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약혼자 비자는 물론 각종 비자의 신원 조회가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범 부부 중 부인인 말리크가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해 K-1 비자를 받아 입국해 결혼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약혼 비자와 결혼 영주권 등 두 차례에 걸쳐 신원조회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돼 현재 신원조회 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문 채취 후 위험인물 리스트에 올라있는지와 범죄 기록 여부를 조사하는데 이번에 테러 용의자가 아무런 문제 없이 신원조회에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앞으로는 비자 취득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러 사건 이후에는 공간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으시는 인터뷰가 왜냐하면 아직 미국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되고 개인적인 정보까지 특히 범죄 기록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비단 약혼자 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과 비이민 관련 비자도 심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민 사회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 등은 비자 입국 심사에 대한 확실한 입국 목적을 근거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사실은 계속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는 심사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그동안의 비자 발급 요건과 관련해서 엄격히 해석함으로 인해서 정말 목적을 가지고 나쁜 목적이 아닌 좋은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비자 발급 입국 허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비자 프로그램은 이미 백악관에서 심사 강화 천명 후 일부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이에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입국 심사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테러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비자 발급 대상자들이 국내 입국의 목적과 맞는 생활 후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원하고 체류 예정자들에게는 더욱 높아진 입국 심사로 문단 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